안녕하세요. 오지피제이 골프맨 조현성입니다. 몸통 스윙을 할 때에 백스윙 전환 과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상당히 밀착된 느낌이 나죠. 그럼 여기서 몸과 팔이 오른쪽 팔꿈치와 몸이 연결된 채로 임팩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통을 잘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푸시볼이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몸통 스윙을 했을 때 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환 과정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몸통 스윙을 하면 오른쪽으로 푸시볼이 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전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팔이 떨어졌죠.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밀착되는 지점이 바로 세시 지점인데요. 여기에서 팔꿈치가 몸에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윙을 하는 중에 실제로 붙으면서 12시까지 가야 하죠. 12시가 조금 되기 전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를 들면 1시 정도 지점에서 이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 던져지는 느낌,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 총을 쏘는 느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아크를 그리는데 1시 지점에서는 가는 방향이 우측 방향이기 때문에 1시 지점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총을 쏘게 되면 우측 방향으로 쏘게 되죠. 그래서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전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몸과 팔이 연결되었는데요.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연결을 만들어서 공을 쳤는데 아직까지도 안 떨어지고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11시 지점까지도 계속해서 몸과 팔이 연결이 되어서 팔이 던져지지 못하고 총을 쏘지 못하고 끌고 온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는 쏘는 방향이, 클럽 헤드의 진행 방향이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이 떨어지면서 던지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떨어지는 시점이 이를수록, 공보다 그 전일수록 공은 우측으로 가고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타이밍이 늦을수록 왼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공이 가는 분들은 내가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팔을 던지는 지점이, 클럽 헤드를 던지는 지점이 좀 너무 빨랐구나. 공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팔꿈치를 몸에 붙여두고 팔이 던져지는 느낌이 없도록 좀 더 많이 끌고 와서 공이 맞으면서 팔이 목표물 방향으로 던져지는 느낌,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느끼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푸시볼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시 지점에서 좀 이르게 팔이 떨어지면서 우측으로 가는 푸시볼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지금 심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거의 네트에 맞는 그런 볼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백스윙 전환 과정 이후에 계속해서 붙여놓고 임팩트를 지나서 11시까지 가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던져지도록,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공이 왼쪽 네트를 향해서 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1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12시 지점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목표물 방향으로 팔이 던져지는 느낌,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나도록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팔이나 손목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보상 동작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지 마시고요. 몸통 스윙을 할 때에 팔이 몸에서 떨어지면서 던져지는 타이밍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보다 일관성 있게 몸통 스윙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